금블럭으로 하나씩 바꾸고 있어요. 흑인데 띵코인 16개. 진짜 제가 지금 컨설팅 즉시 드립니다. 찐득한 금지의 추가. 금 피라미드 만들면 다 준다고 하셨죠? 철회하시고 그거 친척매님 있으세요. 그럼 그 소연양은 저만 생각하고 지금 금을 모으고 있는데? 그 또한 인간관계입니다, 친척매님. 오른쪽에서 세 번째. 친척매님! 예. 어? 나 이거 안 열려? 16개를 꼭 받으셔야겠다는 거죠? 16개니까 예. 그러면 몇 예, 개가 되죠? 반이면? 8개요. 계산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윈도우 계산기 켜고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아, 7개인가 보다. 7개? 땅을 아무데나 빈대 들어가죠. 아 그래요? 성태님은 어디 살아요? 침착맨님. 아 성태님 어디에요 집? 아니 어딘지 물어보고 그냥 물어보신 거예요? 아니 채팅창에서 아 지금 네. 그 옆에 자리 빈다고 그래가지고 널널해요. 아 그래요? 아 좀 그 안내 예, 좀 예. 도감 몇 개 했어요? 저 33개요. 어 되게 못했네. 펫 혹시 50개로 하신 거예요 그 도감? 그럼요. 저 이것도 돼요. 빨라지는 거. 오! 아니, 오늘... 나 원래 오늘 접속할 때 30개 미만이었는데 벌써 80개 어떻게? 했어요. 아, 어떻게 80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지같이 그냥 자존심 다 버리고 그냥 구걸하면 돼요. 아 나도 그냥 구걸할 걸 그냥. 아니 그러니까 왜 그 자존심을 세워. 그냥 그지같이 살면 되는데. 그냥 북쪽에 그 국내선 가는 길 그쪽에서 그냥 굽신굽신 거릴 걸. 땅만 계속 팠는데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다 무조건 말 거세요. 그러면 한 두세 개는 무조건 해요. 진짜로. 무조건 말 걸어. 무조건 그게 비결이야. 절대 막 외면하거나 하지 마. 야 몇 시간 만에 그럼 80개 찍는 거예요? 여기는 한국이 아니야. 여기는 캘리포니아야. 만나는 사람마다 다 인사하라고. 너무 건실하게 살았네. 그래. 여기, 혼자 하려고 하지 여기 마. 여기 널널해요. 여기. 예, 저희 집 여기예요. 저희 집. 예. 네, 이게? 우리 집. 예, 아니 집이에요. 아 근데 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의 없게 제가 아니 사방이다 문이. 문을 알려줘. 문 예. 여기 문 여기. 그러면 이쪽에. 또 주인장 계시는 안방은 가면 안 되니까 안방은 어디예요? 저 걸로 안 갈게요. 안방이 여기. 아 그만 거기는 안 갈게요. 거실이 네, 여기예요? 여기는 저 거실 대충 여기. 대충. 저 나중에 다시 확인합니다. 예. 거실 여기 맞아요. 거실 안방. 예? 죄송한데 예. 지금 정글 도감한다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아, 빨리 가세요. 그럼 저 옆에다 할 테니까 하세요. 네. 나중에 봐요. 오 여기 이제 제 땅이에요? 오 나도 여기 이제 꾸밀래.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 내 땅에. 이렇게 피라미드 하나 대충 된 건가? 석탄이 필요한데 이걸 한 다음에 캐버릴까? 근데 진짜 선곡기라도 안 되는데 교환 좀 하고 오자. 안녕하세요. 이거 아, 네, 안녕하세요. 제가 섬세한 곡괭이라 요거 못해서 저 석탄 남는 거 있으면 좀. 석탄? 혹시 횃불 아! 아파! 구해줘. 친구 아니야 이거? 제 친구였네요 죄송합니다. 제 친구였네. 방금 횃불 필요하세요? 예. 횃불 여기 있습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석탄 여기 있습니다. 5개밖에 안 나왔어요. 고맙습니다. 예. 그냥 곡괭이 있나요? 그냥 곡괭이. 그냥 곡괭이. 그냥. 섬세하지 않은 곡괭이. 아 잠시만요. 가져올게요. 어 이거 건물 멋있는데? 이거 누구 건물이에요? 제가 지었습니다. 어? 공동명이에요. 예. 누구랑요? 저랑 이제 여기 같이 예, 이 친구랑. 오케이. 감사합니다. 써도 네. 되죠? 그럼요. 돌멩이보다 흔한 거예요. 아 그래요? 다이아몬드 곡괭인가요? 나무가 더 귀하지. 오 깜짝이야. 아 후추님이잖아. 안녕하세요. 하위. 지금 거미눈 구하고 있습니다요. 아 거미눈? 거미눈 필요해요? 있어요? 있죠. 일로 와보세요. 나 두 개만 있으면 되는데. 뭐가요? 거미눈. 주는 거 아니니 이거 받아가는 거였어요? 서로 조금 예. 덜 부족한 사람이 가져가기로 하죠. 저 두 개 부족. 수추님은 하나 부족해요? 예. 아, 그럼 하나 드릴게. 아니야. 내가 줄게. 왜? 내가 아저씨 거 빼줄 수 없지. 한 개인데. 받아가. 아, 한 개잖아. 그래, 서로 그러면 내가 하나 받고 침착맨님 두 개 줄게. 아, 몇 개 부족해? 솔직히 말해. 솔직히 몇 개? 아, 아니야. 우리 서로
사이좋게 8개씩 하자. 몇 개 부족한데요? 저 진짜 9개였어요. 진짜 9개였어요? 그럼 가져가요. 예. 아, 나 어차피 또 모으면 돼. 난 또 모으면 돼. 또 훔치면 돼. 내 것도 아니야 사실. 내 것도 아니야. 옥냥이 집 뒤지면 또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래. 원래 쉽게 들어온 돈이 쉽게 나가듯이 쉽게 들어온 거미 눈깔도 쉽게 나가는 거예요. 아, 맞죠, 맞죠. 그러면 딴 거 필요한 거 있으신가? 뭐 실 이런 거? 저 필요한 거 없어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요번 서버는 좀 약간 하이브리드. 건실한 거랑 혼자서는 살 수 없으니까 약간 어쩔 수 없이 구걸이랑 섞어서. 이런 분이 아니셨는데. 그 괴리감 느껴져요. 초반 결심에 비해서는 예, 많이 예. 그래도 약해진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 블록 어떻게 만들어요? 금블록? 주게 네 개 뭉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아 네 개 말고 아홉 개. 아홉 개구나. 금블록 뭐 더 필요하세요? 위에다 붙이게요 이거. 저 장식하는 거거든요 여기다. 정말 87개를 구걸 몇 개 없이 다 하셨다고요? 아니요 구걸로만. 아, 내 감동 돌려줘요. 침상민님 예. 이런 말씀 해도 될까요? 겉만 변하고 속은 변하지 않았다. 그래도 겉이라도 예. 변한 게 어디야? 마치 그 침상맨님 갑옷처럼 도금되었다. 아, 그치. 그래도 나는 이거 조금씩 발전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알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예. 예. 저희 집 한번 와보세요. 저희 집. 아예 무덤이요? 예. 아 무덤이 아니고 집. 네. 저도 이제 지하 팠어요 하시는 동안. 오? 예. 어디까지 들어가? 조명. 압도되는 조명. 아니 근데 이게 구리를 모셔놓은 거예요? 아 구리 농장 그 약간 체험판으로? 예. 조명을 좀 많이 넣었어. 조명을. 아니. 압도되려고. 시몬키 키우기도 아니고 이게. 무슨 구리 숭배하는 약간. 애완구리. 애완돌 같은 거죠 뭐. 금 하나 완성되면 여기다 하나 발라야겠다. 딱 여기 두 단계까지만 할까요? 두 단계까지만 하는 게 간지일지도? 야핑크스 보시죠. 이건가? 오! 나보다 잘 만들었잖아. 오! 좀 하네? 아 이걸로 파라오 모자를 표현했네? 나무 판자로? 이거 창작한 거예요? 아니면 있는 거 베낀 거예요? 아 유튜브 에디션 그치? 나 여기 아래 흙을 뭔가 좀 멋있는 걸로 바꾸고 싶다. 저거 보니까. 어! 안녕하세요. 침착맨님 오랜만입니다. 언제 들어오셨어요? 아 저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도감작 하셔야 되잖아요. 아 저는 도감작 다 했죠. 몇 개 하셨어요? 저 100개 했죠. 혹시 아, 나중에 예. 열쇠 필요하시면은 제가 싸게 모실게요. 열쇠공이에요? 열쇠공은 아니고요. 가장 좋은 열쇠를 제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얼만데요? 이거 원래는 어디 가서는 막 25만원에 파는데 택배를 5만원 깎아서 20만원에 팔겠습니다. 그럼 권한 살짝만 줘보세요. 보고 다시 빼세요. 아 네네 네, 알겠습니다. 어 된다 된다. 열칠 때마다 제가 같이 볼 거예요. 저 여는 거예요? 왜 같이 봐요? 같이 볼 거예요. 어 나 안 봤는데 왜 열어? 나 안 봤는데. 뭐 보시려고요? 이거 혹시 금 남는 거 있어요? 금이요? 네. 아 이게 또 요즘 금 시가가 잠시만요. 금 남는 게 금 좀 있는데요. 왜요? 저 금주개 좀 안 쓰기는 합니다. 여기 이거 어? 아싸 금주개를 사실 저는 안 써요. 이게 왜 아싸.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 저 피라미드 만들 때 쓰려고. 피라미드 만들려고요? 예. 어? 건축하시게요? 예예 저희 집 와 보세요. 저희 집 나 피라미드 구경할래요. 일로 와 보세요. 여기 이게 저희 집이고요. 이게 금블럭으로 하나씩 바꾸고 있어요. 흙인데 지금 다섯 개 만들었거든요. 도와주셔가지고. 그래서 여기 이거 블럭 이걸로 바꿀 거예요 이제. 뭐요? 이렇게 한 명씩한테 똥 보여주면서 피라미드라고 동정 유고해서 아니야 피라미드 피라미드 맞아요. 피라미드 맞아요. 두 개 하니까 잘했잖아요. 근데 피라미드는 뾰족한데 여기 왜 이거 뾰족한 거 없어요? 여기 마지막에 이거 나도 좀 그게 놀 수가 없잖아요. 지금 네 개잖아요. 그러니까 홀수여야지 가운데를 놀 수 있잖아요. 그쵸? 아 그래요? 짝수 홀수는 알죠? 네 알아요. 아 지금 창맨 나 진짜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물어보시길래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되나. 왜 가운데다 아니, 안 놓냐고. 네. 그래서 이게 짝수라서 가운데다 놓고 싶은데 놓을 수가 없어요 지금. 권한 어떻게 네. 드리지? 권한 저한테 주신다고요? 네 어떻게 드려요? 땅 띄고 관리. 띄고 관리. 아 왜 줬냐면요 제가 이제 접속을 내일까지만 하고 못 하잖아요. 여기 황금 뜯어서 쓰세요. 저 그래도 이제 도움을 받았으니까 나중에 제가 이제 접속을 더 이상 못하면 여기 그 행복한 왕자 알죠? 행복한 왕자처럼 이거 다 뜯어서 쓰시고 행복하게 사시라고.
얌얌님도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권한. 그러니까 다 뜯어서 쓰지 마시고 얌얌님하고 상의해서 뜯어서 쓰세요. 이게 안전자산이지. 누가 못 뜯어간다고. 이거 권한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태. 성태님. 저 다음에 쓰려고 오면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야. 그분은 내가 언제 접는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지금 뜯어갈 생각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저 물고기는 이거 뭐예요? 아 이거 영태형이 줬던 거야 옛날에. 여기 이것도 좋다고 하던데? 띵코인 16개. 이건 진짜 귀한 거예요. 근데 이거 어디다 쓰는지 몰라. 띵코인은. 띵코인 많이 모아야 돼요. 지금 가져가면 좀 눈치 보이면 저 이상 접속 안 하면 그땐 양심에 거리낌 없이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 가져가세요. 여기다 놓고.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 아, 그렇죠. 가기 전에는 한 네 칸은 채우고 싶은데.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내가 네 칸 기다리시는 중일까요? 아니요. 안녕하세요. 와 뭐야? 토끼한테 볼 일이 있어가지고. 토끼 공주야 뭐야? 다만 왜 이래? 게임 할 거 없네 이거네. 뭐야 조커도 있네요? 건실하게 사신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어요. 아 제가 접속을 잘 못했어요. 아 그래서 다 남들은 앞서가는데. 일단 집도 지으셨다고 들었는데 한번 구경 가겠습니다. 여기 지금 다행이다. 아 근데 뭐야 신랑 친구야 뭐야 왜 가면을 쓰고 댕겨? 아니 아 무서워. 신청민님 지금 오시니까 예. 지금 저 약간. 징징이들이 다 떠났거든요? 아 어디 갔지? 뭐야 어디 갔어? 토끼 공주들! 아 집장맨님 효과가 엄청난데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저 셋에 제가 엄청 당하고 있었어요. 계속 아, 그래? 들어오자마자 이거 바꿔달라 저거 추가해달라 저거 추가해달라 아 관리자니까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그거 다 답변하고 있었는데 거짓말처럼 지금 저 어디 갔지? 진짜 신기하네. 아니 근데 그 가면 좀 바꿔주면 안 돼요? 아 무서우세요? 아 징그러워서 저 이거 티켓, 칭호 티켓, 인테리어 티켓 이거 사실래요? 저는 돈이 없어요. 일을 안 해가지고. 관리자니까 만들 수 있잖아요. 아이, 그냥 막 찍어 달러처럼. 여기 사람들 돈에 너무 예민해가지고. 먹으면 100만원. 막 찍어 그냥 찍을 수 있잖아요. 이거 2주만 한다며요. 네 맞아요. 그럼 뭐 2주 뒤면 뭐. 2주 뒤에 끝나지만 여기에 있는 것들 계승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침착맨님도 혹시 아? 계승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그거 다 계승시키세요. 어? 나 다 준다고 했는데? 어떡하지? 저 내일까지 접속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띵코인 이런 거 다 나눠준다고 다 구두로 약속했는데? 아 그러면 뭐 그분들이 더 잘 쓸 것 같으면은 드려도 괜찮죠? 근데 램프 100만원 혹시 모르죠? 먹으면 100만원 어? 오! 나 오늘 앉아 어! 여기면 우와 멋있다! 아 선생님이 네 줄은 보고 싶으시다 하셔서 아 고맙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다 이거 어떠고요? 직업 코인 선택 박스 이것도 한 몇만 원 한대요. 맞죠 선생님 맞죠. 여기다 넣을 테니까 가져가세요. 네 내일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저 내일까지는 하니까 내일 모레. 내일 모레요? 네. 선생님 그거 내일이라 혹시 안 쓰세요? 내일 쓰고 싶어요? 아니 그러면 여섯 줄까지 채우면 내일 바로 쓸 수 있게 해드릴게요. 여섯 줄에 내일? 네. 다 채우면 어떻게 돼요? 내일 바로 가져가셔도 돼요. 예, 여섯 줄이면 내일 바로요?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보증금 있으십니까? 아, 보증금이 뭐예요? 아 선생님 보증금 모르시는 분 아니잖아요. 보증금이 있다는 게 뭐예요? 아니요 뭐 이렇게 약간 좀 선으로 조금 뭐 아 요거 드릴게요. 착수금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 여섯 줄. 내일이면은 여기 있는 거 다 소연양 거예요. 네. 다녀오세요. 예. 여섯 줄 해놓을게요. 예, 여섯 줄 해놔요. 네. 오, 사이코패스 살인마다. 짐 멋있는데요? 멋있죠? 제가 지금 금으로 다 바꾸고 있어요. 모이는 대로. 제가 이거 침착맨님에 대한 기대치가 엄청 낮기 때문에 이 정도를 보고 저는 진짜 감동 먹었어요. 이거 기대치가 높아도 이거는 감동 먹 텐데. 그건 저런. 아닌데 이거 야 이걸 침참이님이 하셨다고요? 패스님 일로 와보세요. 와 이거 미치는 이거 어떻게 하셨대 이거? 우와 여기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아니 뭐 돼지 키워요? 왜? 아니 구리 숙성실. 이거 왜요? 구리 숙성실. 아니 심지어 숙성됐네. 예. 어 벌써 됐네. 왜 벌써 됐어? 왜 숙성된 거야? 벌써 이거 금방 되네? 언제 들어오셔서 이렇게 다 하셨지? 아 제가 이제 초반에 너무 바빠가지고 아 저 엄청 열심히 했죠 초반에. 와, 아 근데 저는 접속을 자주 못하겠어요. 막 자꾸 뭐 있어가지고.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자꾸 이게 아이, 그래도 가끔이라도 이렇게 와주신 게 얼마나 고마운데요. 아 저는 더 놀고 싶단 말이에요. 오셨으니까 그냥 가시라고 하는 것도 좀 그렇고 방문 선물 어머 방문 선물 드릴게요.
이거 수제품 맞죠? 방금 숙성시킨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요 꼭 그 좋은 데 쓰시고요.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아기가 자기가 먹던 뻥 과자를 뻥 과자를 잘 보관하시고 그 저 직업 가지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저 100개 모았어요 이미. 제 생각에는 침착맨님이 플레이 타임이 되게 짧으시기 때문에 예. 그냥 낚시꾼 하시는 게 제일 효율이 좋지 않을까도 싶어요. 아니면은 약초가도 괜찮긴 한데 밖에 약초가 막 널려 있긴 하거든요. 저 내일이면 이제 끝인데. 보관 화면 아 예 예. 됐어요. 거기 받으면 우편함으로 날라올 텐데 참고로 지금 띵코인이 너무 귀해서 뉴비 등치는 고인물들이 많거든요. 20개 나왔어요. 꺾일 것 같은 사람들한테 그 코인 좀 싸게 사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 내일까지 하고 이제 더 이상 못해가지고 소연양이 가져가라고 했는데 다. 그러니까 갑자기 침 흘리거나 뭐 말이 약간 흐려지거나 그러지 않던가요? 자꾸 막 귓말을 보내요. 막 집착하죠. 그리고 제가 여기 금으로 다 들렸네. 바꾸면 6칸까지 바꾸면 드린다고 했거든요 내일. 이거 다 바꾸는데 치팅코인 몇 개 주시기로 했다고요? 16개. 와 근데 여기 20개 또 있어요. 방금 20개 또 받았어요. 이게 날개 붙고 요런 사람들 있죠? 어디요? 이런 사람들 지금 벌써 지금 먹이를 어? 먹잇감을 발견하고 지금 온 거예요. 아 토끼 공주다. 개 멋있다. 금 하면 소연언니한테 띵코인 다 줘요? 저 어차피 내일까지밖에 못 하거든요. 침착맨님 예.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초보자 입장에서 잘 설명해줘요. 소연 양 왜 자꾸 얼씬거려요? 아 아니에요. 저 이제 여기 채우러 왔어요. 이거 채워야지. 예. 귀찮게 아이고. 왜 자꾸 얼씬거리는 거예요? 잘못 맡기신 것 같은데? 예. 금이나 설치하실 것이지. 왜? 아니, 저분 예. 돈도 없어가지고 자꾸 저한테 금 뺏으러 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왜 뺐지? 예. 이거 왜? 아니요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아니에요. 근데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섯 줄 못 채우면 저도 더 이상 어쩔 수 없습니다. 알았어요. 진짜 그럼 여섯 줄 금방 채울게요. 예. 띵코인이 뭐길래 왜 저러시는 거예요? 아, 얼마인데 이게 얼마의 가치가? 전량하다 전량해. 옛날에는 한 개 10만 원? 어? 나 16개 있는데? 그니까요. 160만 원? 네. 와. 아니 치자미 그거 예. 띵코인 갖고 있으면 지금 남은 이틀 동안 그 부자로 살 수 있는데 그냥 즐길 거 다 즐길 수 있는데 이걸 그냥 아 그래요? 허진다고 호로록 다 준다고 아, 이거 그냥 띵코인 그냥 한 다섯 개만 준다고 해도 누구도 이거 다 만들 거예요 이거? 아 그래요? 준다고? 네. 이거 하나 드릴게 선물. 아. 악. 아 어차피 아이고. 아 어차피 저 내일까지만 하니까 선물. 아이고. 또 인연 아닙니까 또. 아 또 인연이죠 침착맨님. 아 근데 날개는 아. 이런 거는 어디서 구해요? 아 요거는 그 젤 세트가 이거 띵코인 300개. 아 300개? 예. 와 근데 이게 진짜 욕심이 한도 끝도 없구나. 300개 모은 사람이 한 개 더 가지려고 하는 게 이게 마인크래프트구나. 300개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 한 개를 탐내는 것 이게 난 마인크래프트라고 봅니다. 아 저 지금 침이 줄줄 나와요. 그지의 띵코인 한 개를 더 바라는 것 철학적이다 정말. 저 지금 침착맨님 이거 예. 내일 모레 접는다고 그 소연 언니한테 이거 띵코인 다 준다고 해서 침 줄줄 흘려서 아, 왔잖아요. 아 아니 바지는 혹시 또 이것도 비싼 거예요? 세트로 이거 다 합쳐가지고 아 300개. 합쳐서 300개. 근데 이 정도까지 하면 필요해요? 필요 없잖아요 코인. 아니 근데 이거 또 띵코인 이거 캐시템이라 가지고 저 히든 상점 가보셨나 히든 상점? 안 가봤어요. 몰라 이 동생. 아 침착맨님 히든 상점도 안 가보시고 지금 보여주면 진짜 소연 언니한테 주기 싫을 텐데 진짜 괜찮으시겠어요? 아 그래도 구경 한번 해볼래요. 그거 뭐 한번 와보세요. 예, 저 와 똑같이 생겼어. 이거 본인이에요? 저예요. 와 개같이 300개 모았어요. 100% 도감 채우고 나머지는 좀 사람들이랑 거래했어요. 뭘로 거래했어요? 그냥 뭐 아, 온갖 걸로 그냥? 온갖 걸로 그냥 내 모든 것. 근데 이렇게까지 다 하면은 이제 목표가 달성됐으니까 할 게 없잖아요. 어우 침착맨님 제가 십잡수 뛰거든요. 아 너무 모르신다. 저 할 거 너무 많아. 저 십잡수 뛰어 여기서. 직업이 10개 있다고? 나무꾼으로도 전직했거든요. 히든 직업. 나무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주세요. 아 와 근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지? 비결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 300개를 못 갖고 소풍님은 300개 갖는. 그건 이제 밤을 줄이고 나폴레옹 수면법을 하면서 24시간 띵타이쿤에 살면이니까 가능합니다. 아 근데 그렇게 하는 분 다른 분도 있을 텐데 효율적으로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런데 보감작이 처음에는 사람들이 중요한 줄 모르고 안 했었어요. 아 근데 저는 그냥 여기 시작하자마자 놓고 도감작 다 채워야겠다를 목표로 이제 왔었어가지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도감을 하니까 막 이런 것도 발견하고 사용할 수 있고 먼저 그쵸 아 안 되겠다 침착맨님 보여드릴게요 이거. 뭐지 뭘까? 나와라. 와 뭐야?
요거는 도감작 300개 달성하면 날 수 있습니다. 와, 저렇게 살아야 돼. 아니 자, 나는 왜 자꾸 중간에 포기할까? 나 이렇게 끈기가 없을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반성해 진짜로.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난 바로 포기하려고 그래. 세상이 말도 안 돼. 내일까지 이 악물고 놀아야 되는데 내일까지 하니까 그냥 슬슬 이제 정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버려. 말도 안 돼. 저 48시간이 남았는데 48시간이면 세상을 뒤집는데. 아니 잠자는 시간을 왜 포함해? 말도 안 돼. 잠자는 시간을 왜 마음대로 포함시켜요? 잠은 죽어서 자는 거지 언니. 그치? 그래야 이렇게 토끼공주가 되는구나. 마크할 때 그걸 예. 하셔서 사셨구나. 아 맞아요 계속. 그러니까 자꾸 패배주의에 젖어있어요 제가.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죠. 침착맨님. 아 그러니까 이게 자꾸 무기력증에 걸려. 여기는 지금 소풍님하고 타비님은 도파민 이 선순환에 지금 고리에 걸려가지고 계속 이제 뽑아내잖아요. 그쵸. 전 그게 안 돼요. 저 다음에 서버 열리면 진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진짜? 한번 태워볼까요? 당연하죠. 제가 컨설팅 해드릴게요. 침착맨님. 예. 일로 와보세요. 예. 알겠다. 침착맨님 그리고 이거 마인드가 지금 내일부터 마인드예요 지금 좀. 아 맞아. 지금 다음 시즌부터 지금 이런 얘기. 지금 아직 48시간이 남았는데. 내 몸 안에는 그지 DNA가 있어. 아 오케이. 제가 지금 컨설팅 즉시 드립니다. 찐득한 금지의 피가. 예. 금 피라미드 만들면 다 준다고 하셨죠. 아 철회해요? 철회하시고 그거 침착맨님이 쓰세요. 남은 이 일생을 알차게 보내게? 이틀 동안 띵코인 최대한 모아서 원하시는 물건 하나 사세요. 아, 그러면 그 소연양은 저만 생각하고 지금 금을 모으고 있는데? 그 또한 인간 관계입니다, 침착맨. 인생 수업이라고 좀 이렇게 고급스럽게 표현해도 될까요? 인생 수업. 인생 수업이죠. 쉽게 사람을 믿지 마라. 거죠, 아니, 이거 현실에서 했으면 수업비 세게 내야 돼. 그쵸. 그렇긴 해, 사실은. 근데 침착맨님, 바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약간 인생 수업 진짜 두려면 금을 일단은 저걸 만들게 시킨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권한 빼면 되죠. 마지막에 야 진짜 300한개 이렇게 모았어요? 나 상상도 못했어. 이거 권한 빼는 방법이 있구나. 아니 근데 이거를 안 주더라도 아 죄송한데 미안하게 됐습니다 이게 아니고 끝까지 줄게 하고 만들기 시키고. 근데 그러고 소연양 다음에 또 볼 거잖아요 그죠? 아무렇지 않게 야 뭐 있었나? 이러면서 아쉬운 거지 소연씨 제가 원래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드리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 뭐래 하더라고. 본인이 알잖아요. 의도적으로 했다는 걸 본인이 아는데? 아쉬운 거지 마음 아쉬우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 소연언니한테 줬어야 됐는데 이러면서 마음 한구석에 죄책감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하면서. 아 나는 근데 소풍언니님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알 것 같아. 이게 제가 패배주의에 젖어있다 보니까 좀 더 자극하려고 마음에도 없는 센소리를 하는 거야.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없어 사람이라면. 왜냐면은 생체적으로 락이 걸려있거든. 왜냐면 이런 생각을 하면 진짜 위험해. 반사회적이고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어. 다만 나한테 깨달음을 주려고 좀 더 과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 맞죠? 예. 난 그렇게 봐. 아니 이거 비난 아니야? 아니 실제로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안 그러면 주변에 사람이 없거든. 아니 그쵸. 주변에 사람 많잖아. 아니니까. 아 근데 되게 공감하는 거 같은데? 어떻게 살았어요? 성실하게 살았어요. 아 그냥 웃음이 많은 스타일이구나. 아무튼 이거 지금부터라도 제 인생 되찾고 싶어요. 그러면 예 어떻게 좀 제가 말한대로 하세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소연 언니한테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소연 언니 초대했거든요. 제가 초대했는데 나한테 금을 다 가져가더라고. 너만 할 수 없었죠. 침착맨님 이 서브를 즐겨야 되는데. 아 내일까지라도 시간이 풍부한데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그쵸 이미 포기하셨으니까 침착맨님은. 아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워서 그 소연양을 데리고 온 엄마의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소연양을 아끼는 마음에 회초리를 세게 들었다. 그쵸 이거는 진짜 인생 교육해야 되니까 이런 거. 나 진짜 하기 싫었어요 이렇게 나쁜 짓. 소연양이 내일 망가지든 말든 엄마된 입장으로서 애를 바르게 키우려면은 가시 박힌 이 회초리로 한 300대 후려쳐야 되겠다. 소리는 매우니까 종아리 터지게 그냥. 아 그치 아 그건 맞아. 소연양이 근데 좀 약간 어설픈 감이 있어요. 욕망을 숨기는데 서툴러. 띵코인 준다니까 허겁지겁 금삽니다 하면서 막 돌아다니더라고. 훔치기도 하고. 이러면 엄마들 입장에서 교육을 해야지.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아 인생 수업을 그래서 하려고 이제 작정을 하셨구나. 모성애구나 그 악마적 생각은. 권한을 뺀다는 생각. 내 새끼니까 할 수 있는 생각. 남의 새끼는 그러지도 않아. 뭐 객사하든 뭐하든 뭐 알 알바야 뭐. 그치 알바야 아니야. 이게 진짜 미움과 사랑은 이어져 있다. 극한의 미움과 극한의 사랑은 이게 루프한다. 루프해 진짜 멋있다. 난 이런 분이 마크 서버 같은 걸 이제 장차 운영할 수 있다고 봐.
이런 비범한 사람이야만. 나중에 서버 하나 열어주세요. 그래서 띵코인 1000개 만개 혼자 다 만들고 혼자 다 쓰고 이 히든에 자기 다 등록하고 회초리도 때렸다가 약도 발랐다가 하세요. 아니 아니 처음에 돌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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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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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소리 아니야. 아니죠? 차기 마크 대통령은 원소국님이다. 지금 약간 어지럽네요 지금. 뭐부터 해야 될까? 시차미님이 결정하세요. 저 그냥 소스 드린 거예요. 하는 게 아니라 할 수도 있다. 아 알겠습니다. 저 직업부터 고려하는데 직업만 좀 알려주세요. 직업 어부하세요? 어부가 좋아요? 어부 아니면 경찰. 경찰이 근데 돈을 좀 잘 번다고 그러던데? 약간 삥 뜯어야 돼. 경찰하고 삥하고 어떻게 안 맞잖아요 단어가. 경찰하고 삥은 시장님이 약간 구걸 한다고 하셨잖아요. 경찰 된 다음에 협박해 몽둥이 들고. 아 협박해? 경찰 돼서 첫 번째 경찰 돼서 해야 되는 게 몽둥이 들고 몽둥이 들고 구걸. 아 경찰은 막 때릴 수 있어요? 감옥에 보낼 수 있어요. 아 감옥에 보내서 마구 매질할 수 있어요? 사람 가둬놓고 이거 띵 타이콘 서버 끝날 때까지 못 들어오게 할 수 있어요. 아 그럼 다 경찰하죠. 이거 끝날 때까지 가둬놓을 수 있으면. 아 근데 이제 경찰이 그런 거 아니면 돈을 못 벌어서 재미가 없어서 사람들이 좀 다른 직업 많이 하거든요. 아 근데 침찬맨이 지금 이틀 남았잖아요. 이틀 동안 즐기면 될까요 경찰이? 아 미움받을 용기 가둬놓고 접속 안 해버리면? 어머 아. 아, 여기까지는 제가 너무 심했다. 지금까지 한 개 더 심한 거 많았어요. 그럼 신청맨님이 경찰을 하시고 소봉 언니를 제일 먼저 집어넣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마음대로 막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맞아요 넣을 수 있어요. 마음대로 넣으면 저도 이제 영자님 부르죠. 아 이거 지금 뭐 흥이 있어야지. 흥이 있어야 이거 그 봐봐 지금 흥이 없잖아요. 지금 이거 자체가 흠이잖아. 아, 지금 가르치는 게 가둬놓고 접속 종료하면 되잖아요 저도. 아이 또 근데 301개 지금까지 띵코 301개 모으신 분이니까 억울하게 또 갇히면 또 가만히 계시겠어요? 막 악을 쓰면서 교도소가 떠나가라 악을 쓰면서 부당하다 뭐 이 서버 운영이 왜 이러냐 그냥 풀려날 수 없다 띵코인으로 보상해라. 요게 제 인생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일주일 남은 인생. 아 그치. 아 일주일이나 남았나? 어 일주일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근데 이거 그 막 그거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뭐지 연계되게 여기 지금 재화를 이어서 할 수 있게끔 아까 양띵님이 말씀하셨던데. 맞아요 시즌2 나와요 시즌2. 띵코인 관련으로만 아 띵코인 그래서 띵코인을 모으시는 건가 보다. 어 그럼 띵코인이 이어지면은 굳이 남을 다 줄 필요가 없네요. 제가 그냥 갖고 있어도 되네요. 그쵸. 아 그럼 한 개 드린 거 돌려주세요. 아 이렇게까지 인생 컨설팅 했는데 줬다 뺏는 거 없습니다 고객님. 아니 저 침찬맨님 말씀대로 악착같이 모을게요. 저 깨달았어요. 아니 300개 갖고 있는 사람이 한 개 안 준다고 지금. 그지한테 그지한테 그지 똥꼬망에서 끊은 이 띵코인 소중하게 이거 간직하고 있는 거 봐. 침찬맨님 예. 인생 공부하신 거예요 저한테. 아 그렇긴 해요. 아니 근데 띵코인 한 10개어치 배웠어요 사실은. 9개 내가 빚졌어 사실은. 더 드려야 돼. 저 집에 가서 좀 꺼내올게요. 아 더 드려야겠다. 야 이거 안 돼요. 플리처상이다. 이 얘기할 때 강소영 금사입니다. 이거 마크 플리처상. 권한이 빠진다는 걸 알고 있을까? 이 소녀는 알고 있을까요? 누군가의 권유로 인해 자기가 이 부동산의 권한이 빠진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겠죠. 내일 얼만큼 절규할까요? 정말 실제로 저는 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울음이 소풍님에게까지 닿을까요? 설마 데이터인데 게임이니까 게임 가지고 울겠어요. 자 요거 몇 개 원하세요? 저 제가 이거 어머 침이 그냥 어머. 예. 몇 개 드릴까요? 이거 혹시 그거 아니죠? 그 은도끼 금도끼 그거 아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은도끼 금도끼일 수도 있어. 몇 대 맞을래랑 비슷해요. 몇 대 맞을래랑. 아주 한 개만 주세요. 한 개만? 그럼 예. 딱 한 개만 줄 수도 있는데 그냥. 두 개? 근데 왜 살짝 1mm 움직였는데 제가 떨어지니까 띵코인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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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진짜 이거 필요 없어요. 침착맨님 저 침착맨님 드리려고. 아이고 그냥 막 뿌리시네. 아이고 어!
그래도 한 개 얻어갔으니까 서로 윈윈이죠? 맞아요. 근데 침찬맨님, 예. 저 진짜 부탁이 있어요. 진짜 제발 해주시면 안 돼요, 소연님? 권한 빼달라고요? 나중에 제가 얘기한 대로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아, 그냥 소연양이 그냥 안 됐으면 하는 생각이구나. 왠지 침찬맨님 좀 마음 약하셔가지고 나중에 그냥 좀 찡찡거리면 그냥. 아, 맞아요. 부동산 권한을 소풍님한테 드릴 수 없나? 아예 드릴 수 없나요? 제가 빠지고. 어휴, 가능하죠. 제가 요거 주인 돼서 소연님 좀 다룰까요? 아, 목소리가 욕심이. 아! 이것도 테스트였는데. 죄송해요. 저 갈게요. 아, 네. 그 행복하게 마크 생활하세요. 예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할 거면 확실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소풍님처럼 하는 게 맞다고 봐. 아 진짜 무서워. 와 진짜 무서워. 아 진짜 무서워. 나 잘못 본 줄 알았어. 나 순간 반응 한 3초를 늦었어. 아 이게 대화 들으려고. 아 대화 들으려고. 아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이거 아, 횃불이 없어서. 횃불이요. 횃불 선생님 제가 드릴게요. 아 진짜 참 마음 약해질 수밖에 없는 목소리네. 참 정말. 네 왜요? 왜요 예? 선생님? 아니요. 그게 무슨 아니에요. 소리예요? 아니 다른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소연 양한테 제 남은 여생을 예. 다 보내고 이제 소연 양한테 다 넘겨주고 이제 가려고 했거든요. 소풍님이 오셔가지고 도둑질이 벌어졌다고. 네. 무슨 도둑질이요? 금을 누가 털어갔는데 뒷모습이 강소연이었다. 그러면서 강소연을 믿지 말라. 합의하에 이루어진 거고요. 금방 제가 돌려주기로 했는데요. 그 예. 말은 제가 쏙 빼놓고 얘기해. 아, 친해서 그래. 제 동생이 진짜 재밌는 애네. 재밌는 농담을 많이 한다. 그래서 띵코인 16개 이거 실제 가치가 얼마인지 아냐. 소연양한테 들은 적 있냐. 이러면서 남은 인생을 다 이걸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화려하게 살다가 가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띵코인보다 피라미드가 더 화려하십니다. 이제 이거 너무 드라마 같다. 내 친구에 좀 번복해서 네. 죄송한데 겉에까지 싹 바르면 어떨까요? 이왕 하는 김에 겉에까지 다 바르고 여기 바닥재까지만 겉에요. 겉에다가 바닥재요. 왜냐면 여섯 칸까지만 하고 아래 두 칸은 또 안 하면 암녀 또 문화재가 이제 완벽함을 이게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 아세요 선생님? 그럼 선생님 시간을 조금 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제가 그 내일 아침까지 이게 또 해야 될 수도. 아 그렇구나. 아침... 근데 이렇게 해서 소풍 언니님도 좀 드리면 어때요? 제가 아까 수업을 좀 받았거든요. 인생 수업을. 그래서 좀 제가 보답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인생 수업이 뭐 아니 왜냐하면은 제가 진취적으로 살으래요. 패배주의에 젖어서 이미, 살지 말고. 이미 상사 선생님은 제 말 들어보세요. 선생님은 이미 매우 빛나십니다. 하지만 네. 이 피라미드가 더 빛나려면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 바닥까지 할까요? 우리? 그럴까요? 우리 바닥까지 바닥까지 하면은 예. 이제 소풍 언니도 집어치우고 오로지 저에게 권한을 이제 오로지 저에게만 주시는 걸로 계약. 얌얌님 있는데? 바닥까지 서비스는 진짜 이게 빡세가지고 선생님 이제 얌얌님도 이제 거기 권한에서 빼세요. 진짜 무서워. 소연양 친구 있어 여기 근처에. 친구 아사시노 있다고. 아사시노 저기 아사시노 저기 제 친구 아니에요. 지금 안 친해요. 아, 그럼 동갑 아니에요? 아니에요. 친구 아니에요. 그럼 여기 아래 구리 이거 한번 보러 가시죠. 여기 아래 예. 오른쪽으로 가서 그 세 번째 돌문 만져보세요. 어디서 세 번째요? 오른쪽? 오른쪽에서 세 번째. 선생님 버그 났어요. 여기가. 침착맨님! 예? 어? 나 이거 왜 안 열려? 나도 왜 안 되지? 왜 안 열리지? 왜 안 열리지? 선생님 이거 오른쪽 마우스 눌러봐요. 마우스 그거 배터리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런가? 나 좁은 거 무섭단 말이야. 소연양 열어봐요. 안 돼? 안 돼. 네, 제가 방법을 찾아올게요. 제 방법을 찾아올게요. 침착맨
고객님이 이거 자꾸 닫으시는 거 아니죠?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바닥 시공에다가 기둥까지 하나 세워드릴 테니까 문 좀 열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정산을 좀 제대로 한번 해보죠. 띵코인 그럼 몇 개면 될까요? 16개가 아까 예. 있었는데요. 선생님 예. 16개 있으셨잖아요. 버그가 왜 하필이면 이때 참 공교롭게 제 의도가 들어간 것 같이. 선생님 혹시 피라미드에는 무덤이잖아요. 왕의 무덤. 네. 사실 이 자리는 제가 올리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왜 여기 있죠? 선생님. 아이가 이게 참 이게 참 운명의 장난인가 싶어 난. 갑자기 또 튕겼어. 선생님. 예예예. 예, 예, 선생님 아, 어디 가셨어요? 나 아, 그러니까 그 소연 양 대도 않는 소리 네. 하시면 저 그냥 나갈 수밖에 없고요. 띵코인 몇 개면 가능하세요? 알려주셔야 제가 좀 대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상자에 있는 16개 다 주시죠 저한테. 아, 그러니까 그 16개가 성태군도 받아가야 되고 16개를 꼭 받으셔야겠다는 거죠? 그럼요. 그 성태님이랑 반 나눠야죠. 16개니까 예. 그러면 몇 예, 개가 되죠? 반이면? 8개요. 8개요? 맞죠? 네. 피라미드가 아니라 진시현능이냐고요. 계산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윈도우 계산기 켜고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8개 맞잖아요. 8개 맞아요? 확실해요? 아, 7개인가 보다. 7개? 5개 이하로 나와야 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저 이제 아니, 자러 갈 거예요. 밤이 늦어서. 암요 7개잖아. 7개 맞아요? 맞다고 봐요? 맞아요. 저 여기 들어가지나? 아, 나 렉걸려 왜 이래. 아, 이게. 나 먹이... 뭐가 하나씩 들여온다. 제 열심히 눌러볼게요. 일단 넣어보시겠어요? 예, 예. 구멍에 계속? 예. 하고 있어요 선생님? 아니 저 앞에 있어요. 앞에 조금만 넣으면 될 것 같아. 조금만 더 나 여기 나 이 셋을 용하님 배 보이는데 이게 왜? 잠깐만요. 제가 여기, 한번 열심히 뚫어볼게요. 예, 예. 요거. 먹어졌다. 얘들아. 아, 고생하셨어요. 예. 띵코인도 받고 좋잖아요. 아, 오늘 마크에서 한 인물이 좌절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고 콧노래가 나오는 건가? 난 그렇게 하기 싫은데 소풍언니님의 말에도 일리가 좀 있어요. 사실 게임에서 정신 번쩍 들면 현실 세계에서 수업료 되게 싸게 치른 거 아닙니까?